3번 예신. 왔다 왔다. 여러분들 할랑발랑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신규 포인트 탐사를 가볼건데 갯바위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너무 기대되는데요. 빨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뿅. 오늘 진입할 때는 갯바위라서 바지 장화 빠세. 조끼 챙겨 챙겨. 와, 멀다 멀어. 와, 신기하네. 아, 아따. 포인트 진입 만만치 않네요. 와. 드디어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아. 지금 바람도 살짝 부는 게, 아, 느낌은 좋습니다. 밤낚시엔 폴리포츠. 자, 여러분들 이제 낚시 준비는 전부 끝났거든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먹방하러 같이 가시죠. 오늘 먹방거리 찾아볼까? 여여 여놈들. 오호호호. 여여여여여여. 열어. 잡아 잡아. 오. 아, 요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잡았다 잡았다. 요, 바로 챙기도록 할게요. 골뱅이도 따자. 골뱅이. 우. 와, 신선해요. 룰루랄라. 또 어디 있나? 골뱅이. 야스. 골뱅이 한 마리 더. 키핑. 오, 바로 옆에 개도 있어. 바로 옆에 개도 있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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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자.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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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아, 어요요 한 마리 숨어 있어. 요 한 마리 숨어 있어. 자, 와, 얘 개 엄청 많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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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아, 오케이, 너네 전역. 후. 저도 한 마리 있다. 잡았어. 이야, 한 마리 더. 맛있겠다, 너. 키핑. 한 마리만 더 찾아보자. 우와, 크다, 크다. 대왕이다, 대왕. 와, 바로 덮칩니다. 하나, 둘, 삼. 우와, 힘쓴다, 힘쓴다. 야, 가만히 있어라. 야, 집게, 집게 가만히 있어. 집게 차렷. 집게 차렷. 집게 차렷. 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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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왕. 방금 전에 놓친 거는 진짜 간장게장 필이었는데 진짜. 와, 아유, 숨었다. 찾았어, 찾았어. 너는 독 안에 든 개다. 나이상, 나이상. 자, 빨리 맛있는 거 해먹으러 가자. 후. 이동, 이동, 이동. 식용유. 축축축.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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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식용유,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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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파이야! 우선, 치킨 튀김 가루. 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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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루.
그다음 아까 전에 잡아오 개 들어가자 개 들어가자 요거를 쓱싹쓱싹 비벼갖고 너희는 튀김이 될 거예요 튀김이 지금 너 어디 가니 어디 가니 잡았다 아, 도망 못 가지 아. 들어가자 야 오. 오 마이 갓 주자 바로 칼칼칼칼칼칼칼칼칼칼칼 오늘 바다에서 맛있게 먹을 거는 바로 가쏘 우동 뜯으니까 면 두 개 건더기 수프 두 개 소스 두 개 아까 전에 땄는 소라 들어가 주자 아 뜨거 수프 들어가 주고 건더기 수프 뜨뜨뜨뜨 그 다음 우동면 들어가주자 아. 한 개 두 개 그 다음에 어묵 모듬 어묵입니다 어묵 들어가주자 오 방부석 오, 아, 아닌데 이건 뭐지 비법 스프는 뭐지 또 설명서를 읽어봐야 되나 버려 어묵 잘라주자 오케이 오케이 오 면 풀린다 면 풀린다 이때 바로 청양고추 두 개 들어가 주시고요 오 매워 그 다음에 파 들어가 주자 와 지기나 아, 또 바다에서 먹는 해물 우동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야, 아까 전에 게 잡은 거 신선 신선 와 아 꼬시다 꼬시다 와 진짜 꼬신데 이거 와 아 완전 맛있다 와 대박 다음부터 개 꼭 잡아야 되겠다. 와, 맛있다, 맛있다. 개가 인간적으로 너무 맛있는데 진짜 와 개가 저 약간 상상 이상이네요 진짜 상상 이상 진짜 고소합니다 역시 튀김은 치킨 튀김가루에 진짜 버무려야 돼요 와 간이 되어 있어 아, 짭짭이야 이게 안네 와, 진짜 대박이다, 대박. 아.
아, 와 진짜 배부르게 잘 먹었으니까 또 빨리 가서 고기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고고 고고. 물고 잡히. 수심 엄청 깊다. 역시 깊어요. 자, 캐스팅 맞췄으니 뒷줄 잡고. 분명히 가자. 캐스팅. 이제 다 네 대 다 낚싯대 던져놨으니까요. 오늘도 힘차게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네 대 다 지금 개불입니다. 개불. 여기서 제가 알기로는 원투 낚시는 거의 하시지 않은 걸로 알거든요. 요 근처에서 잡히는 어종은 감성돔과 참돔, 장어 요렇게 세 가지 정도입니다. 지금 잔입질 한번 없는데요. 들어오면 왠지 대물일 것 같은 그런 느낌? 먹고 미끼 쨍쨍한데. 오, 입질 입질 입질. 지금 2번 입질이요. 2번 입질. 4번 입질. 지금 네 대 다 개불이다 보니까 확 먹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번 왠지 애장어가 약간 달려 있는 듯한 느낌. 제가 뒷줄 한번 살짝 잡아 볼게요. 장어가 작은가? 뒷줄 한번 살짝 잡아보자. 이래도 안 물어? 여러분들 2번 한번 까고 올게요. 애장어냐 미끌림이냐 한번 보자. 미끌림은 아닌데 가볍다 가벼워. 이야 깔끔하게 먹고 갔네. 미끼 상태를 보니까 입질이 없는 한은 조금씩 그 신발을 해주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오! 4번 4번! 왔어! 와! 박았다! 와! 놔둬. 박았는데, 어쩌면은 고기가 달려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저때는 지금 제가 스프를 열고 줄을 약간 풀은 상태예요. 지금 한 몇 분 정도 놔둘게요, 여러분들. 아, 까비, 까비. 그러면은 고기가 알아서 왔다갔다 거리면서 이제 약간 고기가 빠질 수도 있을 것이고 봉도를 탈출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가 갯바위이기 때문에 제가 빨리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안전이 우선이니까요. 제 생각에는 지금 고기 걸려 있어요. 다시 갔다 올게요. 와, 아 진짜. 야, 아깝다, 아까워. 아, 풀긴 풀었는데, 야, 개불도 다 먹었고. 추가 여예 박혀서 고기는 놓쳤지만은, 그, 놓친 고기는 이제 아프고,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놓친 고기 생각해봤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원래 원투 낚시 자체가 바닥 낚시이기 때문에 미끌림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들. 맞죠? 여러분들도 미끌림 걸리셔서 고기 놓치더라도, 금세 이제 아프고 다음 고기 노리세요. 그거는 작은 거에서 작은 거. 아시겠죠? 아, 다리가 아파서 잠시 걸쳐앉았습니다. 아. 자, 바늘 달고 또 던지도록 할게요. 바쁘다 바빠. 입질 입질 3번 입질 예신 3번 예신 3번 예신. 왔다 우와 뭐야 이거 낚싯대 갖고 가는 거. 우와 그렇지 한 발짝 앞으로 나갈게요. 우와 갑자기 앞으로 꼬꾸라졌어. 가자 올라온다 우와 뭐고 이거. 우와 뭐고 우와 감시인 줄 알았다. 대물 진홀이 왔습니다. 이야 제가 낚싯대 친거 아니거든요. 그냥 갖고 가버렸습니다. 이야 사이즈 좋네요. 빵버대요. 38입니다 38. 사이즈 좋네요 여러분들. 이야 낚싯대 갖고 가는 진홀이었습니다. 자 자연어항으로 들어가 떡날래미.
자, 여러분들 다시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불꽃! 오! 제가 니파로 바늘 자른 줄 알았는데 급하다 보니까 이걸 잘랐는가 봐요. 껄껄껄껄껄껄 이렇게 또 한번 웃으면 되지 뭐. 아이, 처음에 뻘쭘하네. 못 본 걸로 해줘요. 아, 참에 바늘 또 몇 개 묶어야 되겠네요. 여러분들 묶고 채비. 그 신발이가 뭐예요? 아, 그러니까 채비를 던져놓고 약간 감는 거 보고 그 신발이라 하는데, 지금 여기는 여밭이 있기 때문에 이 바로 낚싯대를 세워놓고 감기보다는 끄트머리를 약간 후킹하듯이 톡 쳐서 돌을 툭 뛰어넘은 다음에 채비가 안착되고 나면 뒷줄만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 신발이 한 번씩 해줄게요. 여밭이니까 톡 쳐서 뒷줄 감고 바로. 지금은 아직까지 완전 말뚝이네요, 여러분들. 아, 살짝,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잠시만, 잠시만 앉았다가. 오, 4분 입질, 4분 입질. 신경 쓰지 말죠. 아이고, 살짝 앉자, 살짝 앉자. 아이고야. 오, 1분 입질이가. 아, 앉지를 못하노, 앉지를 못해. 사람 편하게 있는 꼬라지를 못 보네, 진짜. 아니, 쑥 때릴 것 같은데 안 때려요, 지금. 1분도 걸렸네. 입질이 오다가 안 오는 경우는 딱 있어요. 마지막 한번 파이팅 해보자. 오, 2번, 2번, 2번. 2번, 2번. 2번, 2번. 2번, 2번. 버즈비트 한번 가자. 확 먹어줘. 돌았으면 입질할 것 같단 말이야. 와, 이거 어떡하지? 와, 씹다가 마네요. 바보야, 금방 처박혔는데 뒤돌아 봤어요. 나 뒤돌아 했을 때 박았다고? 진짜로? 진짜가? 와. 이야, 걸렸다, 걸렸어. 뭐지? 무슨 고기지? 입질 흔적도 없는데? 중요한 거는 장어는 아니에요. 장어는 아니라는 게 줄이 안 엉켰어. 야, 제가 뒤돌아 있는 타이밍에 입질이 왔었는가 봐요. 2번, 2번. 아, 그 고기 2번, 뭐지? 2번, 나 그 입질 2번. 다시 보면은 또 잠 못 자는데. 아, 지금 1시 36분인데 내일 제가 또 출근 때문에 1시 50분까지만 하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철수하는데 또 거리도 너무 멀거든요. 입질 안 오나? 20분. 달림, 달림. 집에 가기 전에 마지막 큰 거 한 마리만 주세요. 놓친 고기에 이만한 노래 없죠. 몇 분 안 남았는데 애간장이 녹네요. 오, 4번, 4번.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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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우와. 우와, 이 무슨 기회야. 이번에는 뒤돌아보지 않을까요? 오, 오, 참아, 참아, 참아. 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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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아. 막나니 참아, 참아. 야, 이거. 치지 말고, 뜯어먹지 말고, 확 끌고 가죠. 오, 2번. 2번 뭐야? 2번 입질이었어, 2번 입질이었어. 오. 뭐고? 갈 때 돼갖고, 이렇게 또 사람을 애간장 녹이네. 진짜 집에 못 가도록. 먹다가 마네, 먹다가 마라. 와. 아. 진짜. 와. 우와,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우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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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이야! 우와, 3번 있다.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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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 끄라 끄라 끄라. 와, 힘 엄청 쓰인데. 아, 오, 우와, 우와, 진을 아까부터. 우와, 우와, 마지막 버점 있다, 진을. 이야, 따박.
찌개입니다. 찌개 진짜. 야 이거 바로 재볼게요. 야 아까보다 빵이 더 크다. 야 얼마고? 37 오바. 37. 자연 수족관으로 또 들어가. 진짜 마지막 버저비터 너무 기분 좋네요 여러분들. 야 오늘 진짜 힘들게 갯바위 포인트 찾아서 왔는데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포인트도 달님이 내 소원 들어준 것도 모두 다 완벽. 이 접는데 뭐고 이거. 와, 와 뭐지? 우와 이거 정리하는 동안 이런. 우와 뭐 이런 대물이. 이 불가사리가 뭐냐면은 아무루 불가사리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다 생태계를 엄청나게 위협하고 있거든요. 이거 잡으면은 갯바위나 이런데 바로 버리세요. 절대로 바다에 다시 던져주시면 안됩니다. 아시겠죠? 망나니의 끝이.